자, 이제 드디어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예, 많은 분들께서, 예, 지금 입장하시는데, 예, 질서를 지켜주시는 가운데 발을 체크하시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씩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앉아 계시지 마시고요. 앞쪽 줄부터 빈좌석에 자리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1 황야산상 황가에스포 MC 전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어딘가 모르게, 예. 무대 맞은편 쪽이 좀 화사한 꽃이 피어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팬클럽에서 예, 분홍색 핑크빛 풍선을 이렇게 다 준비하셨는데 참 이런 거 보면 예, 가수라는 직업이 참 매력있는 직업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사랑이 없이는 예, 어떻게 버텨낼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우리 한봉의 무대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이 한봉양이 라이브 뭐 축제라든지 행사 방송 활동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했어요. 어린 나이부터 했는데 그 무명을 다 씻어버리고 예, 트롯신이 떴다. 예, 프로그램에서 대박이 났죠. 예, 탑3 안에 들어갔는데 여자 가수로는 최고 탑이죠. 예, 오늘 한양산성의 좋은 기운 받으러 한가로에서 달려와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믿고 보는 한복 예.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고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방역수칙에 예, 어긋나는 행동은 여러분들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서거나 침방울이 튕기는 그런 행동 하지 마시고 마스크는 꼭 착용을 해 주시길 바랬습니다. 자, 그럼 즐길 준비 되셨습니까, 여러분? 예. 한양 산삼 좋은 기운 서로서로 나눠보자고요. 자, 한봄의 무대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주십시오.
모르시는지라 박수 치기가 조금 그런가 봐요. 풍선 좀 이렇게 내려놓고 박수 큰 장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크러쉬니 떴다에서 많은 사랑을 받은 한 마리의 붉은 나비, 미뚝뽕 한봄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네. 오, 천녀의 부장, 찬산의 부장, 한봄이. 한양에 왔네요. 한양에 왔네요. 네, 한양에 왔습니다. 네. 날씨도 너무 좋고, 그리고 거리두기가 조금 완화가 되어서 그런지 이런 무대에서 팬들과 이렇게 예, 눈을 맞추고 있는데 어때요? 네. 오랜만이죠? 정말 제가 몇 달 전에도 여기 와가지고 또 축하 공연을 했었는데 네. 이렇게 또 한번 또 초대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돼서 정말 진심으로 반갑고 이렇게 또 좋은 자리 마련해 주신 우리 서춘수 함영 군수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이쁘다, 이쁘다. 네. 아유, 그나저나 트루신이 떴다. 방송을 저도 팬이 한 사람 쭉 지켜봤는데 왜 그렇게 많이 울어요? 예, 제가. 그만큼 긴장이 되던가? 그럼요. 제가 이제 막 지역의 무대만 쓰다가 서울이라는 곳은 저에게 외국과도 같은 곳이었고 네. 조금 지역에서만 많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큰 무대가 조금 부담으로 많이 와닿고 네. 제가 10년간의 무명이 좀 길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들이 머리로 내리로 스쳐 지나가면서 그간 고생했던 생각들이 막 파노라마처럼 네, 스쳐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네. 더 성장할 수밖에 없고 그런 무대와 그런 시간이 계속해서 다가올 건데 네. 저 힘을 내고 네. 저 우리 함영산에서 좋은 기운 받아가지고 네. 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가수가 돼버려 이번 참에. 네. 네,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해가지고 네, 최고의 가수가 돼서 또 한 번 여기 초대되어가지고 네. 네, 함양 국민 여러분들에게 좋은 노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박수 한 번 해주시오. 지금 팬클럽에서 오신 거죠? 네, 제가 10년 만에 처음 생긴 팬클럽입니다. 부럽다, 부럽다. 팬클럽에서 오셨는데 뭐 네. 전국 각지에서 오시는 거잖아요. 네, 네. 가장 멀리서 오신 분 어느 분이세요? 제가 예? 제주도에서 오셨어요? 한봄을 위해서? 이야, 대단하시다. 어르신, 박수 한번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게 큰 힘이 됩니다, 가수한테. 한봄이라는 이름도 정말 색깔이 있어요. 다른 가수보다 이름이 너무 좋아. 네. 드디어 봄이 와버렸네요. 네, 왔습니다. 봄이 와가지고 이렇게 또 핑크 색깔 풍선도 뚫어주시고 네, 오래 살고 볼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아, 한봄이 이름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가수로서 노래도 중요하지만은 네. 한봄이 이름이 좋은 것 같아요. 나도 이름을 이번 처음에 전철이 아니라 전 삼으로 해야 되겠다. 전삼요? 전삼. 전삼. 산삼이라고. 오, 좋다. 오, 좋네요. 예. 이렇게 전삼님. 네. 자, 이제 뭐 시간이 어느덧 오후 시간에 살짝 걸치다 보니까 이제 살랑살랑 바람도 불고 예, 청명한 하늘도 네. 여러분들과 함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한봄의 멋진 무대 이제 본격적으로 달려가 봐야죠. 그럼요. 제가 또 좋은 노래 많이 많이 선곡해 왔으니까 여러분들은 박수만 많이 쳐주시고 같이 함께 즐겨만 주시면 제가 노래를 한번 시원하게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원래 계약상으로는 지금 한봄이 벌써 한 곡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건 앵콜까지 딱 세 곡만 남아있습니다. 네. 네, 미리 여러분들 알려드립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노래를 더 듣고 싶다, 더 즐기고 싶다 하면은 박수만 열심히 치시면 됩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양손 한번 높이 들어보시겠습니까? 예. 박수! 뜨거운 박수! 3천동안 발사! 감사합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요. 제가 트로시에 떴다 이후에 다른 타 방송에서 놀면 뭐하니 아시죠 여러분들? 거기 유재석 선배님의 유산슬 그 합정역 5번 출구라는 곡을 또 작사 작곡하셨고 네, 정경천 선생님과 이건우 선생님과 같이 함께 작업한 곡입니다. 제 신곡 사랑하기 좋은 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즐겨주세요. 사랑하기 좋은 날
근데 여기서는 앵콜 나오는데 여기는 앵콜 없으신가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같이 함께 즐겨주시니까 제가 정말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또 함양 산삼 항노 엑스포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우리 함양 산삼의 기운을 많이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한부미와 함께하는 시간 계속해서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라면서 이번에는 두 번째 곡 제 노래 또 들려드렸다면은 세 번째 곡은 제 노래 또 발라드 곡이 있습니다. 또 잔잔하게 한번 불러볼 테니까요. 같이 함께 감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앵콜인가요? 아니, 벌써 앵콜이야. 오, 센스가 있으시다. 이게 앵콜 하더라도 잠깐 얘기해 줄게. 네. 우리 기숙말이 좀 필요해요. 예. 제가 좀 여러분들 마음을 담아서 기숙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 들려요? 아, 마이크 들고? 안 되거든요. 이거 비밀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많은 분들께서 한범양 목소리 들으니까 또 한번 계속 들어오신다. 잘 됐다. 이런 분들이 오늘 한범 서울에 못 간다. 끝까지 자꾸 이런 생각했지. 자, 다음 곡은 어떤 곡 들려주실 거예요? 제가 이제 또 10년간의 무명을 떨치고 많은 전 국민 분들에게 저 한범이라는 이름을 알릴 수 있었던 네, 내장산이라는 곡 네, 보내드리고 내장산 너무 좋다. 가수 주세요. 제가 그럼 물을 한 잔. 물 드릴게요. 시원하게. 여러분들은 안 더우신가요? 괜찮으시죠? 네, 같이 함께 박수 치시면서 즐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물 한 모금 먹고. 이게 도움식으로 그늘을 확보를 해 두니까 너무 시원해요. 객석에 계시는 분들은. 제가 앉아보니까 그렇더라고. 저도 저기 내려가서 팬의 한 사람으로서 앉아서 박수 열심히 해야지. 이 한범이라 가지고 좋은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경쟁력이 또 있습니다. 뭐냐? 다양한 노래를 다 소화하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가고 단단히 해야 돼요. 네. 알았어요. 네. 네. 자, 내장산 한범과 함께 달려가 있습니다. 박수 주세요! 통치를 찾아 나에게